8년 전 유영철 사건과 함께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목요괴담. 비가 오는 목요일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공범이 사망 직전에 양심 고백을 하면서 미제 사건들의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서울 미아동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미수 사건. 경찰이 46살 이모 씨를 데리고 현장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간격으로 귀갓길 여성 두 명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어깨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 사흘 전에도 서울 명일동에서 40대 주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은 비 오는 목요일 새벽이면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목요괴담과 일치하면서 강도와 살인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들은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던 공범이 암으로 숨지기 전 경찰에 양심 고백을 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미아동 사건을 그 작은 46세 이모 씨가 그 저질렀다라는 내용까지 추가로 진술을 해주고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씨는 이미 석촌동 연쇄 살인 사건 등으로 6명을 살해하고 18차례의 강절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나면서 살인 한 건과 살인 미수 두 건이 추가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미제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안도하지만 아직도 충격은 가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기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는 정말 없이 살해 나오고 그때는 진짜 내가 이러지도 않았죠. 죽기 전 한 무기수의 양심 고백으로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